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2월의 첫날인데요. 한 달의 새로운 출발선인데 걱정이 많습니다. 자, 1월 난방료를 또 성적표처럼 두근두근 기다려야 되고요. 자, 이 물가와 비교해서 월급만 안 오른다는 하소연이 참 많습니다. 월급은 스칠 뿐. 자, 그런데요.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우리나라는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에 이어서 드디어 이 미국 시장 전기차 보조금 차별도 닥쳐옵니다. IRA,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파는 지난해부터 우려했던 그런 대목이죠. 자, 이후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자, 난방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또 아랍에미리트에서 300억 달러 투자 유치한 것 큰 성과 맞죠? 자, 그런데 이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했고 또 겨울에 에너지 대란이 온다고 일찌감치 예견들을 했는데 자, 경제와 민생에 왜 좋은 소식 아니면 적어도 이 파이팅하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 걸까요? 자, 이런 문제들이 여당 대표가 누가 되는 것인지 야당이 장외투쟁을 하는 것인지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화제의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보수의 품격은 김형우 전 국회의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본부까지 만나봅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디저트송. 자, 오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요. 문자 샵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문클연구원과 시작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 기자님이 좀 삐진 채로 시작이 되는데 네, 호두과자가 딱 두 개가 남아서 네. 박 기자님이 늦게 오셔서 못 드셨어요. 이 한 입에 뭘 좀 먹여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 호두과자는 이 앞 프로그램에서 남기고 간 거라는 거. 저희가 준비한 건 아니라는 거. 네. 네. 시작해보죠. 아, 그런데 지금 오늘 새벽에 대구의 성소공단 내 섬유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진화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오전 11시 14분쯤 진화가 됐다라고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불이 오전 6시 50분쯤에 이 성소공단의 한 섬유공장에서 일어났고 네. 이 화재로 공장시설 3기동이 불에 탔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네네. 화재 당시 공장 안에서 50대 여성 A씨가 근무하던 중에 불꽃을 목격한 다음에 즉시 신고하고 대피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 소방당국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현장의 잔불을 모두 정리한 다음에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일단 진화가 돼서 다행이고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인데 네. 시설 피해는 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달 이제 가동을 또 준비하기를 기대해 보고요. 자, 지금 난방비 뭐 매일 언급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제 2월이 됐어요. 그럼 이제 1월 달 난방비가 2월에 날아오잖아요. 그럼 더 오를 것이라고 박 기자가 계속 그동안 얘기했는데 네. 자, 정부가 지금 추가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 이걸 발표한 건데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은 상황이고 또 잠재적인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추가로 나온 대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인데 기준 중위소득 50% 그러니까 2023년 4인 가구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더 이제 넓어졌다 지원 대상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지난해 기준에 169만 9천 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 9천 가구로 집계가 됐는데
총 201만 8천 가구 가운데 이 도시가스 이용 가구 전체 83.6%에 달하는 점을 보면 한 168만 7천여 가구가 난방비 혜택을 받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에 가스 요금을 할인해 주는 걸로 지원이 된다. 그래서 그 금액이 59만 2천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전에 민주당에서는 뭐 7.2조 추경 혹은 횡재세 얘기하면서 전 국민 한 80%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중산층까지 지원을 확대하라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용권님 이게 지금 당정이 좀 난감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큰 걱정거리는 당정 입장에서 재원 마련이 딱히 되지도 않았고 네. 뾰족한 수가 추경 외에는 보이지도 않는다는 점이 아마 네네.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30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득 하위 80%를 의미하는 중산층까지 지원하라는 의미라서 이게 민주당과 어느 정도 또 의사가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네. 들었는데 이미 정부가 발표했던 취약계층 117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가격 인상을 에너지 바우처 지원 인상에 따라서 1,800억가량의 예비비와 기존 예산을 이미 사용하는 걸 의결했어요. 네. 그래서 이미 돈을 많이 쓴 상황에서 재원 마련이 어렵다 보니까 어제는 이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모두 한 발 물러선 입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어제 대통령실의 최상무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는요. 대통령의 지시는 큰 틀에서 난방비 경감 방법을 망라해서 검토하라는 취지다. 서민계층 일단 먼저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면서 대통령의 취지를 포괄적으로 좀 해석을 해줬고요. 네. 그리고 이미 여당 야당의 7조 규모 추경을 포퓰리즘이라고 거절했던 여당에서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재원 대책 마련이 덜 마련됐고 중산층까지 범위를 넓힐지 아직 정부에서 결정이 안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 하면서 역시 한 발을 물러섰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는 좀 아직은 안개 전국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용권님 오늘부터 그렇습니다. 빵,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가공식품 가격이 인상된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의 중형 택시 요금은 이미 오늘 오른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서울의 중형 택시 요금이 기본 요금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씩 오늘부터 인상이 된 네, 것입니다. 네. 이러한 택시 요금 인상은 2019년 4월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단순히 기본 요금만 오른 것이 아니고요. 미터기가 오르는 시점과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네. 이게 일전 속도 이하로 택시가 가면은 이 거리가 아니라 속도가 아니라 네. 시간으로 운행 시간으로 이제 또 네, 미터기가 올라가는데 시간 거리 병산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 거리가 2km에서 1.6km로 줄어서 조금 더 빨리 미터기가 올라가게 되고요. 거리 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로 줄어들었고 시간 요금도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어떻게 보면 다 인상이 된 것이죠. 요금으로 네, 따져보면. 네. 또 모범 택시, 대형 택시 요금도 기본 요금이 3km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인상이 돼서 이게 단순히 이용객들만 좀 부담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택시 기사님들도 조금 걱정이 많다 그래요. 네, 네. 이렇게 인상이 되면 단거리 손님이 당장 많이 줄어들 것이다. 예. 그래서 정작 이게 요금이 올랐지만 계산해보면 산악금 내고 이렇게 해보면 수입이 크게 늘 것이라는 기대가 잘 되지는 않는다. 이런 반응이 또 업계에서 네.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요즘 뭐 요금이 오르면 지갑을 닫는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자, 2월 첫날 물가가 오른 소식들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빵, 과자 네. 이런 것도 쉽게 좀 못 사 먹을 것 같아요. 저 밖에서 좀 몇 개 먹고 왔습니다. 지금. 네, 대기실에서. 이거 저희 그 PD님이 가지고 오시는 간식 네, 더 많이 드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많이 드십시오. 네. 제공해 드려야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여당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거의 양강구도로 좁혀지다 보니까. 그런데 어제는 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기 전 국민의당이 지고 있던 빚, 이 빚의 이자 문제가 불거졌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작년 10월에 그러니까 작년 10월이면 몇 개월 됐죠. 이게 이제 최근에 알려진 것인데 작년 10월에 국민의힘 당에 공문을 보내서 자신이 대표로 있던 국민의당에 2020년 총선 당시 빌려준 8억이 있다. 이 중 이자 2,500만 원을 변제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당에 요청을 한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보니까 지난해 4월에 대선 직후죠.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이렇게 합당을 하게 됐는데 그랬죠?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합당 이후에 있었던 그 안철수 의원에 대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변제를 했다.
원금까지 다 이제 변제를 했다. 근데 안철수 의원은 합당 전에도 국민의당에 내가 빌려준 게 있는데 그거는 변제가 안 됐다는 입장인 거예요. 네네. 이게 근데 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상 합당을 한 이후에는 국민의힘이 그 전 합당 전에 있었던 이자와 원금까지도 네네. 변제를 해야 된다. 뭐 자산을 끌어안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합치는 거니까 예. 그 안에는 또 채무나 이자도 아마 포함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당에도. 이렇게 안철수 의원은 요구를 한 것인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어제 김기현 의원 측에서는 캠프의 수석 대변인인 김시관 대변인이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당의 특별 당비로 기부를 할 수도 있는데 제 안철수 의원 측에서 이것은 이런 방법은 논외로 치는 것 같다. 네. 통합 당시부터 안 의원이 국민의당에서 당직자 급여나 당 운영비로 개인 지출을 많이 해서 셀프 대출액이 많이 있는데 이게 오래도록 안 갚다가 국민의힘에 이렇게 떠넘기는 식으로 좀 합당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 걱정이 된다. 동료들로부터 서운함을 먼저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식으로 지적을 했고요. 안 의원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현행법상 당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변제를 요구한 것이고 그동안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당의 어떤 승리를 위해서 헌신을 해왔는데 마치 돈을 보고 이런 요구를 하는 것처럼 말하는 일부 언론이나 그 정치권에 대해서 네. 굉장히 또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아, 그래요? 안철수 의원이 뭐 돈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1,500억 기부하는 분으로 헤어진 양말을 신고 최근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자, 이 공방이 점점 치열해요. 김기현 의원이 최근에 이 배구 선수 김연경 씨 그리고 가수 남진 씨 함께 찍은 사진 때문에 지금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가수 남진 씨가 입장을 공개하면서 상황이 완전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이 이 사진을 SNS에 올린 다음에 그러니까 정치적 어떤 지지 그리고 뭐 꽃다발까지 준비해서 김기현 의원을 응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SNS 게시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제 남진 씨가 스포츠 경향 인터뷰를 통해 뭐라고 했냐면 김기현 의원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다. 김연경 선수와 나는 같은 전라남도 구례군 출신으로 보름 전에 약속해서 지인들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난 자리에 김기현 의원이 갑자기 나타나서 2, 3분가량 만나서 인사말을 나눴고 사진을 찍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꽃도 그쪽에서 가지고 온 거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꽃을 준비해서 뭐 지지를 하기 위해 사진을 찍고 이런 게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김연경 선수 측도 남진 씨가 인터뷰에서 밝힌 것과 같은 입장이다. 이런 설명이 또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르는 상황이고 그날 현장에서 잠깐 만났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사진만 찍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논란 공방이 이 당권자들 사이에까지 이제 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권 경쟁자 안철수 의원이 어제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관련 질문이 나오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사실 일어난 거다. 만약에 총선 기간에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그 선거는 완전히 망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사진 올리려고 하면 상대와 충분히 서로 소통되고 공감해서 공개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사진 올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네. 윤상현 의원도 뭐 아무리 지지율이 급하다지만 이런 식의 구태연한 홍보 당의 위신까지 떨어뜨리고 향후 총선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사진도 같이 올렸는데 이 윤상현 의원이 이 남진 씨와 웃으면서 술잔을 들고 있는 사진 올리면서 이게 진짜 소통과 공감이 있는 사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아는 관계다. 그렇습니다. 뭐 그랬더니 김기현 의원 캠프가 또 논평을 내고 안철수 네. 의원을 겨냥을 했는데 안 의원의 네거티브 전략을 볼 때 여전히 민주당의 피가 남아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아, 또다시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부득이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는 뭘까요? 이게 뭐 확인 없이 이 사진을 그냥 올렸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네. 근데 이거는 김기현 의원 측 설명에 따르면 다른 그러니까 3자를 통해서 사진 올릴 거다. 양해를 구했다. 구했다라는 네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대중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정말 아는 사이냐 모르는 사이야. 야 그리고 이제 네. 김기현 의원을 지지해서 이런 사진을 찍은 거냐 아니냐. 이 꽃다발은 어디서 온 것이냐 이런 궁금증들이 남아있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사실 김기현 의원이 처음에 사진을 올릴 때나 네. 이게 나중에 민주당 또는 야권 지지자들이 그 댓글을 달면서 김연경 선수나 남진 씨에 대한 약간 비판을 하니까 그때도 네네. 정치적 의사 표현은 자유롭다.
이런 식으로 약간 지지하는 것처럼 김기현 의원이 썼던 게 문제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좀 풀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결국은 이제 2파전이니까 뭐 점점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 두 주자를 모두 비판했네요. 네. 홍 시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당대표 선거에서 앞으로 나라와 당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거대 구상을 발표할 생각하지 않고 이 해프닝 사건으로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 네네. 일회성 해프닝 사건을 두고 이런 갑론을박하는 유치함은 참 봐주기 어렵다.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들 차리세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유치함으로는 둘 다 당대표감으로 당원들이 보지 않는다. 당대표 선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사진 한 장을 올린 사람이나 그 사진을 비난하면서 총선 때라면 폭망했을 거다라고 하는 유치한 비난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과연 이 두 사람이 집권 여당을 끌고 가는 수장감이 되는지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두 주자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그래요. 자, 대한민국은 지금 정당 정치고 특히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다가오고 있고 지금 뭐 두 명 정도 유력 주자 네. 그 외에 이제 다른 또 주자들이 있습니다만 압축된 상태에서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자, 난방비 문제 어떤 대책을 내겠다. 민생 대책 어떻게 하겠다. 또 올해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수출 드라이브를 뚫어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참 이게 사진 논란, 꽃다발 논란, 또 이제 아까 이야기한 계산서 논란 난감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수요일 점심시간입니다. 지금 교통 상황을 좀 먼저 알아보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정오를 기준으로 거의 수도권 상습정체 구간 안에서만 더딘 흐름이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으로는 증평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근에서 정체고요. 서울시내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은 수서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해서요. 복정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는 한강대교 아래에서 사고가 있었고 여의하류부터 10분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난지나드목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아직 처리 작업 안 되고 있고요. 이후에는 마포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 밀립니다. 그리고 오늘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곳이 있습니다. 삼각지역 부근 전쟁기념관 북문 앞에서는 잠시 후 1시부터 집회가 열리는데요. 지금 준비 작업으로 서울역 방향 하위 4개 차로 부분 통제 중이고요.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앞에서도 집회가 열리는데 지금 흥인진문 방향 장충단로 하위 1개 차로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곳을 시작으로 숭례문 태평 교차로까지 행진도 예정돼 있어서 오후 5시까지 일대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대중교통 우회 정보와 통제 정보 잘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국에서 체포돼서 국내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자, 그런데 이게 원래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게 컸었는데 지금 완전히 좀 보니까 이슈가 대북 송금 문제로 바뀌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두 사람이 서로 모른다라고 각각 이야기했었고 전화 통화한 사실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니 각각 이 두 사람이 모친상을 당했을 때 서로의 측근들이 쌍방 조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어떤 내용입니까? 어제 이 비슷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공판에 쌍방울 전 비서실장인 A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하신 증언이 나온 것인데 진술이 나온 것인데요. 이 비서실장에 따르면 2019년 5월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김성태 회장 모친상에 조문을 왔었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김 전 회장과 이 비서실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과 이 비서실장은 특별히 친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고 긴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고 네. 조익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명의로 온 게 아니라 그 비서실장의 명의로 왔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요. 김성태 회장 모친상이 있었던 2020년 3월에는 거꾸로,
이재명 대표의 뭐 친상이 있었던 네네네. 2020년 3월에는 거꾸로 김성태 전 회장이 방용철 전 부회장 지금 기소가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분인데요. 자신의 측근을 또 보내가지고 조문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로부터 뭐 고맙다는 전화도 받았다라는 진술을 쌍방울 관계자들로부터 검찰이 확보했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와 있는 상태라서 그동안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서로 모두 일단 모른다고 했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술 먹다가 누가 전화를 한번 바꿔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네네. 서로 이렇게 측근들을 보내서 모친상에 갈 정도면 조문을 보낼 정도면 어느 정도는 좀 가까운 사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지금 의문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황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정황은 두 사람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다라고 얘기해 왔는데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아는 사이 아니었겠느냐? 네. 교류하는 사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이제 정황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핵심 관건은 이거 아니에요. 검찰이 조만간 김 전 회장을 이제 기소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게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관여 정황을 공소장에 기재할 것이냐 그 여부일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까? 뭐 이 공소장이 나와봐야 아는 그런 사항이겠지만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보도는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의 연결고리가 드러나고 있다. 뭐 이런 흐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발 기사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된다면 공소장에도 이재명 대표 관여 정황을 넣기 위해서 검찰이 계속 수사와 조사에 박살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유출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공소장에 이 내용이 담기든 안 담기든 뭐 김 전 회장은 사실 배임 횡령 혐의로 인해서 지금 구속이 된 상태니까 그걸로 공소장에 우선 들어가겠죠. 확실하게. 그 이후에라도 추가 뭐 조사, 수사를 통해서 이런 김 전 회장의 진술을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법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는 계속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게 공소장에 담기게 되면 성남FC 또 이어서 이제 대장동 또 이 쌍방울 관련된 대북 송금 관련 의혹까지 해서 이재명 대표가 또 소환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좀 이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이거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뭐 강한 부인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도 논평을 통해서 2019년 그러니까 이 대북 송금했다는 당시 정세를 고려하면 터무니없다. 그때 이제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뭐 평양 공동선언 1주년 행사 북측 불참, 월드컵 남북 예선전 무관중 무중계 경기,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안 좋았던 시기로 접어들었는데 이게 좀 말이 되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평양 방문이 불가능한데 경기도가 방문 경비를 내달라고 했다는 주장이 가당키냐 하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엮을 게 없으니까 계속 뭐 남이 바꿔준 전화 통화. 아니면 뭐 비서실장 이 대신 가서 뭐 조문한 그런 것들만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딱 끊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대북 송금으로 바뀌어 있고 김성태 전 회장은 내가 200만 달러를 송금한 건 맞다. 대북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우선 사비를 넣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도는 이제 800만 달러가 됐어요. 500만 달러는 이제 북한 스마트팜 사업을 하기 위함이고 300만 달러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 당시에 경기도지사의 방북 관련 비용으로 지금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북한이 뭐 카퍼레이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비용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번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 자, 어제는 또 이재명 대표의 이제 최측근이죠.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정 전 실장 측과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측 어떤 말을 내놨습니까? 네,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서 나를 낙인 찍으려 한다. 범죄자로. 라는 입장을 내면서 강하게 일단 혐의를 부인하면서 심지어 재판부에는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입장을 보면요. 검찰이 공소장에 한 33쪽 되는데 그중에 절반에 가까운 15쪽을 모두 사실에 다 할애를 해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공소를 제기한 혐의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재판 사항들 배경 상황을 설명하는 데에만 네. 15쪽이나 쓰다 보니까 수사나 재판을 받은 적 없는 범죄 행위 같은 내용들까지 마치 이미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다른 혐의들이 써 있다. 네. 이것은 낙인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고요. 이제 검찰 입장은 이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이 민간 사업자들의 유착 관계를 설명하다 보니까 입증하기 위해서 다 써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네. 일단 해명을 하긴 했는데 이 재판부에서는 또 피고인의 입장을 어느 정도 확인해 본 다음에 검찰에서 좀 공소장을 요약해달라 또 이렇게 또 명령을 하기는 했어요. 네. 또 유동규 본부장도 같이 출석을 했는데 왜냐하면 뇌물을 네. 준 입장이다 보니까 네. 정진상 실장에게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끝나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역시나 이재명 대표에게 좀 불리한 발언을 했습니다. 민간업자들한테 내가 이재명 대표 이름을 팔고 다니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이름이 안 나온 것일 뿐이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이 어떻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겠느냐. 이거 역시 이재명 대표가 모든 걸 처음부터 개입하고 네. 승인하고 지시를 했다는 암시로 보이는 진술들이죠. 유동규 본부장은 역시나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일방적인 진술이다. 유동규 대표 개인의 범행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팽팽합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봅니다. 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요. 검찰이 이 부실 대응을 수사 중인데 자, 지금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공소장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박 기자님,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이게 김남국 민주당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 그런 내용인데요. 네. 참사 당일 밤 10시 51분쯤 이태원 상인 연합회 관계자 연락을 받고 박 구청장이 10시 59분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고를 인지하게 된 건데 하지만 박 구청장이 경찰이나 소방 같은 유관기관이 아니라 권영세 장관에게 네.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보고했다. 이렇게 공소장에 적힌 그런 상황이에요.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권영세 장관, 국민의힘 용산 지역 의원이죠. 용산 지역구 의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통일부 장관 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네. 그래서 아니 박 구청장이 참사 피해를 수사하기 위해 대응 요원이 즉시 현장 출동할 것을 지시하거나 아니, 유관기관의 교통과 현장 통제 같은 협조를 당부하거나 아니면 재난 대응에 필요한 긴급 특별 지시 하지 않았다. 라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 그리고 이 이태원 참사 당일에 삼각 지역에 붙어 있는 근처에 붙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수거하라라고 박 구청장이 용산구청 직원들에게 직접 지시했다. 이것도 이제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당시 상황을 인지하고 나서도 제대로 된 대처를 안 했고 또 이태원 참사 당일 헬로윈 축제가 행사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청 직원들이 여기에 뭐 대응하거나 대비하거나 이런데 뭐 지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대통령 관련된 대통령의 심기를 경호하기 위한 그런 일에만 몰두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당시에 현장 책임자였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이 증언을 했는데 사실상 거짓말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임재 서장 같은 전 서장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미 그 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도 9시 24분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전부터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알고 네네네. 있었던 것 아니냐. 왜 아무 일도 안 했느냐라는 지적이 계속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이게 무전상으로는 정확하게 그 위급한 상황을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네네네. 해명을 해왔었는데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은 검찰은 그 증언이 그 진술들이 일단은 거짓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사 1시간 45분 전인 저녁 8시 30분부터 이미 무전기를 들고서 무전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골목길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려나오고 있다. 경력 4명 정도가 이태원 파수소 건너편으로 가서 인파 관리를 하길 바란다. 손이 부족하다. 뭐 이런 내용의 네. 전파가 있었으니까 이 정도면 이미 참사의 심각성을 사고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던 것 아니냐. 그런데도 식사를 하고 참사 발생 시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된 10시 16분까지 결국은 방치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이 검찰의 판단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이 이임재 전 서장은 계속해서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파견을 먼저 요청했었는데 서울청에서 대통령실 집회 대응으로 안 해준다 그랬다라는 입장이었고 서울경찰청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랬어요. 네네. 보통 기동대만 요청을 받았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임재 전 서장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기동대 요청을 입증할 없었다. 근거가 없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2월이 됐고요. 이제 이번 달 5일이 되면요.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이 됩니다. 자, 이 희생자 유가족들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서 대통령 면담을
거듭 요구했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네. 자, 면담 가능성 없을까요? 현재로서는 크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유가족협의회가 이태원 광장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159명 희생자들의 이 편안한 안식 기원 159배 이 행사를 가졌는데 이 행사에 앞서서 대통령한테 보내는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내용을 보면 앞서 49일 시민 추모제 당시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규명, 그러니까 유가족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6가지 요구사항을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었고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전달한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보지도 않고 행정안전부로 이송했다라는 네. 게 유가족들의 지적이었고요. 그래서 오는 2월 4일 광화문 광장에서 159명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외면한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유가족들에게 사과라고 요구할 거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협의회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서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와 또 윤 대통령의 면담을 요청했는데 경찰이 이거 막았어요. 막아서 마찰이 벌어져서 대통령을 불러달라 이렇게 오열하면서 바닥에 누워 시위를 벌이는 그 유가족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참 한번 만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또 여당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세월호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나 책임 있는 고위 공직자가 유가족과 만나서 이들의 좀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야 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드네요. 자, 이게 우리나라의 재단이 우리나라의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동원 배상금을 대신 변제해 준다. 이게 이제 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제 이른바 해법, 제3자 변제 해법. 지금 이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 연구원님 어떻게 추진 중입니까? 예, 최근에도 한일 양국이 외교 실무자 회담을 거쳐서 빠르게 추진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저께인 1월 30일에도 종로의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 실무자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후나코시 다케이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만나서 실무협의를 했는데요. 네. 일단 이 자리에서 다른 부분에는 이견이 많이 좁혀졌고 거의 협상이 됐는데 일본이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이 제3자 변제라는 방법을 적극 추진하면서 일본이 좀 성의 있게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일본이 어떻게 성의 있게 호응을 해줄 거냐. 어허. 사과를 해줄 거냐. 그 피고 기업인 전범 기업들이 기부에 참여할 거냐. 이런 부분에는 아직 이견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국이 국장급을 넘어서 더 고위급 인사들까지 협의에 나서기로 하면서 조금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반대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피해자들 입장은 변하지가 않는 게 이 출발점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이 불법 행위에 대한 인정과 사죄 이걸 전제로 한 위자료 그 배상인데 왜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기부를 통한 제3자 변제로 가느냐.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12월에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위험선을 넘어섰다. 이런 이제 소식도 있습니다. 주택업계가 정부의 적극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에 한번 이제 경제 이슈에서 다뤄보도록 하죠. 자,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또 이봉우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0798님께서 지치고 기운 없는 요즘인데 마냥 좀 웃을 수 있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하면서 염원을 담아서 자우림의 하하하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우림의 하하하송 노래 듣고요. 저는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직은 가슴에 불꽃이 남은 그대여 지지 말고 싸워 주게 친구야 지금 이 시작이라네 라라
속에 푸른 바다가 있네. 파도의 노래를 듣게 친구야 마음 비푸른 그 노래.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 또는 꾸어다 놓은 빗자루가 있습니다. 여럿이 모여서 얘기하는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옆에 가만히 있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같은 뜻을 가진 속담으로는 전당 잡은 촛대 같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다른 사람이나 분위기 등에 잘 어울리지 않고 겉도는 것과 관련된 속담과 표현들이 여럿 있습니다. 혹시 빌려온 고양이 같이라는 속담을 들어보셨는지요? 이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 떠드는 데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아니한 채 혼자 덤덤히 있는 경우에 쓰는 표현입니다. 또 그 사람들은 모두 버슷버슷해서 함께 일하기가 어렵다. 이 예문에 나온 버슷버슷하다는 주로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쓰여서 여러 사람의 사이가 모두 서로 잘 어울리지 아니하다라는 뜻의 고유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비슷비슷하다와 형태는 비슷하지만 뜻은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이렇게 서로 화합해서 어울리지 않고 따로 도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를 때 찬물에 기름 돌듯이란 속담을 쓰기도 합니다. 사람은 남 어울림에 산다라는 속담처럼 사람이란 본래 남들과 어울려 사귀는 맛에 사는 것이니까 서로 어울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3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 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다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 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찬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체감온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이 4.1도인데 체감온도는 0.5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 4도, 대전 6도, 광주 9도, 대구 10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밤사이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과 전북 동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다시 한파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내일 아침에 철원이 영하 12도, 서울 영하 6도, 전주 영하 4도, 부산 영하 1도 등으로 오늘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떨어져 춥겠고요. 내일 낮 기온도 오늘보다 조금 낮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큰 추위는 아니겠고 예년 이맘때 기온과 엇비슷하겠습니다. 구름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하늘이 맑아지고 있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지금 충남 북부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에 머물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일시적으로 나쁨으로 오르겠습니다. 한편 지금 강원 영동과 경상남북도 해안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4.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연금에 대해 자세히 보고하고 이해관계를 촘촘히 대변하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공요금 인상은 실질적으로는 서민 증세라며 윤석열 정권이 부자감세에 매달리는 그 정성과 열정에 10분의 1만 서민들에게 관심을 쏟아도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김건희 여사 개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공적 자원을 동원했다면 그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대통령 비서실이 김 여사 명예훼손을 처벌해달라며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고발한 과정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외교상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동력을 약화시키는 등 공익과 직결된 문제라며 대통령실이 직접 대응하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지난달 무역 적자 규모가 사상 처음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네,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특별히 김영호 전 국회의장을 모셨습니다. 의장님, 어서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영호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진행을 돕기 위해서 임경빈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18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지내셨고요. 또 미래통합당 공청관리위원장도 역임하셨고. 최근에는 또 롯데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방송에는 끝났어요. 그건 아 끝나셨어요. 네. 네, 지금 백수입니다. 야 백수. 자 방송에 나오지 않으셨지만 뭐 바쁜 나날 보내셨는데 그럼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 건강해 보이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원로 정치인이시니까요. 요즘에 좀 큰 정치인이 없다, 큰 어른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정치권이 나아지기보다는 퇴보한다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네. 총론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재 정치권을. 지금 국민들이 실망하기 딱 좋게 하는 거죠. 네. 뭐 어른이 있다 없다를 떠났어요.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어른이 되는 겁니다. 어. 네, 어른이라도 나이값 못하고
뭐 어른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그건 어른이 아니죠. 네네. 지금 정치라는 게 우리 국내외적인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마 IMF 이래 이렇게 어려운 국내외적인 상황은 없었을 겁니다. 네네. 어떤 의미에서는 IMF보다 구조적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고 IMF는 우리의 탓으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이지만 이건 우리의 탓만이 아니라 네. 국제 환경까지 이렇게 덮친 격으로 나쁜데 이럴 때 정치권에서 국민에게 내가 앞장설 차니까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든지 적어도 국민 여러분 함께 합시다. 네. 이런 얘기라도 저는 나와야 될 텐데 완전히 세월을 지금 거꾸로 먹고 있는 듯이 해서 나는 아까 뭐 저보고 어떻게 지내셨느냐 했지만은요. 제가 5년 전에 지난 5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나라가 무너질 것 같다 해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그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제 끝났는데 최근에 다시 나라 걱정해가지고 또다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모두 다 함께 다시 반성을 해야 되겠죠. 네. 아유, 큰 화두를 던져주셨어요. 네. KBS에 또 워낙 오랜만에 오시기도 했고 정치권 전반에 대한. KBS뿐만 아니라 라디오 TV 대담은 뭐 근래 제가 안 했습니다. 네. 최근에 몇 년 동안 안 했죠. 네. 자, 좀 범위를 좁혀볼게요. 정치권 전반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이제 대선에서 선출로 국민들에게 당선된 지가 이제 다음 달이면 딱 1년 되지 않습니까? 3월이면. 자, 현재까지 이제 그러면은 대선 이후 1년의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마디로 세월이 참 빠르다. 네. 벌써 1년이 되어 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아주 기적적으로 당선이 됐거든요. 네, 그렇죠. 당선. 그리고 한 달 되자마자 선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전국적인 지방선거. 규모에서의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까지 포함해 아주 큰 선거를 치렀는데 네. 지금까지 이 여소야대라는 이 상황에서 그 대통령 선거와 전국 지방선거의 후유증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윤 정부라 그래야 됩니까? 네네. 윤 대통령 정부가 냉정해야 될 게 현실을 직시해야 될 게 뭐냐. 대통령 것만 찾아온 것이지 완전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네네. 지금 그 대통령 권한이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 굉장히 뭐 미국 대통령보다 막강하지만은 그러나 대통령 권한은 없습니다. 지금 입법부, 사법부는 전 정부 시절, 전 정부적인 성향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법부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법부의 중심 체제는 그렇습니다. 심지어 정부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인사권마저도 전 정부 인사들이 버티고 있는 것은 이거는 커선 진본이 뭐 이런 걸 주장하기엔 정말 진짜 진보주의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건 인격과 양심, 양식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다 가진 게 아니고 권력 극히 일부만 가졌다 하는 데 대한 어떤 냉엄한 현실 진단에서부터 좀 더 냉철하고 좀 더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진 거죠. 냉정하고 겸손해져야 한다. 정권 교체가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내년 총선까지는 정부 인사권, 대통령 인사권에 소속하는 사람들마저 버티기 작전을 하는 이런 비양심적인 행태를 하는 데서 무슨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어요.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던 그리고 내가 좀 정치를 오래 한 사람으로. 오래 하셨죠? 아, 이러냐. 이런 제도가 사실은 미국에서부터 온 건데 있을 수가 없는 상식, 아주 그 뭘 상식의 극치를 보여주는 막 그것만 얘기해서 뭐 그 사람들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유감이 있는 게 아닙니다만은
왜 그러냐. 윤석열 정부가 지금 권력을 제대로 행사를 못하니까 지지율은 답보 상태죠. 이때도 안 와도 버티게 하자. 이게 연쇄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국회의장을 지내셨으니까 이렇게 좀 의회 권력이 여전히 야당에 있고 많은 기관장들을 여전히 전 야권 출신, 여권 출신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보통 이제 원로분들이 많이 권유해 주시는 방법이 야당과의 어떤 협치를 통해서 권력 공백 문제를 좀 해소하는 게 좋지 않겠는 이런 조언들 많이 주신데 어떠신가요? 참 좋은 지적이에요. 네. 그 협치 참 듣기 좋은데 네. 협치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협치입니까? 지금 내가 협치에 대해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야당 원내대표 때 문제를 뭐 할 얘기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협치에 대한 그게 그 방정식이 없어요. 개념도 없어요. 교과서적으로도 없고요. 지금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요.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장악하고 그렇죠. 있으면서 협치를 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 행정부가 양보해라. 그러니까 받아들여줘라 하는 거. 이건 협치가 아니죠. 굴복을 강요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치라는 것은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정당과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여당이 서로 양보와 타협을 해야 되는데 협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너 무조건 양보해 우리가 받아줘. 이 개념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협치에 관해서는 다음에 제가 어떤 설명할 수 있는 기회에 있으면 내가 장시간 내가 설명을 드릴 입장에 인식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굴복과 강요를 강조하는 거고 내 기득권은 하나도 내놓지 않고 네 거 빼 양보해라. 이런 어떤 개념을 빨리 탈피해야 되는 겁니다. 자, 협치를 위해서 다수당인 야당의 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지면 인터뷰를 제가 보니까요. 이장님, 이 인사 문제, 또 대통령의 인사권 중요하지 않습니까? 검찰 편중 인사는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좀 쉽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라는 게 참 쉽고도 그 어렵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벌써 대통령 당선되고 몇 달 되지도 않아서 그 제 저 모교에서 뭐 얘기해 달라 해서 얘기할 때 제가 칠종칠금이라는 제갈량 그 떼어가지고 칠종칠금 일곱 가지 반드시 따라야 할 거 일곱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거 이걸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이 인사와 소통 였습니다. 그리고 이 2년간 그때만 해도 2년 지금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총선이 2년 남은 시점이었죠. 상황에서는 여소야대를 쓴약으로 생각해라. 쓴약을 달게 생각해야 보약이 된다. 몸에 보약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사라는 것은요. 제가 YS 대통령 때도 국회의원을 하고 뭐 YS 대통령 얼마나 인기가 좋았습니까? 뭐 90몇 프로까지 지지율이 오르고 있을 때부터도 제가 인사를 했는데 인사는 가장 어렵고 그게 알파이자 오메가예요. 어떤 거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은 청문회 제도가 워낙 발달을 하고 또 우리 유튜브를 비롯해서 SNS 이렇게 신상 틀게 하다 보니까 조금 활용하고 싶은 사람 모시고 싶은 사람은 안 하려 그래요. 오히려. 그리고 또 이런 이 급박한 어떤 세상 살다 보니까 솔직히 흠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이번에 신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부터 해서 대통령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았고 또 여러 가지로 아주 급작스럽게 되었으니까 인사를 충분히 사람을 어떤 것 찾거나 준비하거나 또 검증할 그런 시간도 없었지만 시스템도 정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히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봤을 땐 능력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국민의 그 눈높이에 맞춘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 나온 김에 또 하자면은 인사뿐만 아니라 그 소통의 능력.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부가 좀 그 점이 아쉽다. 상당히 아쉬워요. 왜 아쉬우냐 하면은 우선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장관. 그냥 장관은 아닙니다. 장관은 그 부처의 업무를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을 장관이라는데 장관이 이전에 국무위원입니다. 국정을 논의하고 끌고 가고 책임지고
하는 이런 어떤 것, 국무위원의 그 자세라는 것은 일거수 일투족이 국민의 눈에 투영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투영되느냐. 소통입니다. 소통이라는 건 언어입니다. 대화예요. 네. 그게 무슨 저는 말이라는 건 기술이나 기교가 아닙니다. 마음가짐, 평소에 어떤 자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국민을 정말 정성스레 모시겠다. 네? 그 배운 사람이냐 뭐 덜 배운 사람이냐 이게 아니고 네.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좀 더 가다듬어져야 되고 네. 정성을 기울여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뭐 말하기가 참 민감하지만 이태원 참사 같은 거 이것도 말이죠. 결국 나는 소통의 문제다. 예, 예, 예. 이 그 책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국민과 그 피해자 유족들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다가갔느냐 이것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예. 그때 이태원 참사 문제가 또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내가 더 하자면은요.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세월호라는 엄청난 참변을 겪었다 이거야. 그 세월호 참변을 겪고 내각이 흔들흔들했어요. 결국 박근혜 정부의 퇴진은 단초가 세월호 참변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럼 세월호에서부터 이거 이태원까지 한 8년, 7년입니까? 그렇죠.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뜯어 고쳤어야 됐는데 세월호 참사를 보고 이태원 참사를 보니까 이 7, 8년 동안 뭘 했나. 정권 바뀐 거 외에는 뭘 했느냐. 시스템, 제도를 고쳐야 되는데 세월호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시스템을 고쳤습니까? 이번에 이태원 참사 보십시오. 시스템 하나도 안 고쳐졌어요. 그리고 또 설사 고친들 뭘 합니까? 사람들이 서로 책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지휘 고하를 떠나서. 그 사람들 자기 직무에 대해서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뭘 했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하나도 고치자. 우리 7년 전 8년 전하고 똑같다 이거야. 창피한 수준이죠. 국민 소득이 뭐 세계 뭐 메디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네. 두 번째 우리 국민 의식 사람들이 시민 문화 의식도 이참에 성숙돼야 됩니다. 대한민국 시민의식이 얼마나 높은데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대한민국이 국민들의 시민의식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게요. 세월호 훨씬 이전에 이태원 참사 훨씬 이전에 2002년도 월드컵 때 붉은 악마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네네. 그때 수천 수만 명이 네.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아주 활기찬 그걸 하면서도 사고 하나 없었어요. 쓰레기 하나 부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렇게 뛰어나고 우수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월호 이태원 이 되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상 깊게 제가 들은 대목 중에 7종 7금 다시 말씀드렸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0.73% 포인트의 격차를 새겨야 한다. 아까 겸손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다가오더라고요. 오만하지 말 것. 그럼. 인생을 신경 쓸 것. 또 정적을 탄압하지 말 것. 계파 갈등을 주의할 것. 이 내용 좀 최근에 잘 지켜진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이게 나는 이런 것을 나는 잘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0.73%라는 것을 지난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윤 대통령한테 와서 그 트루먼 대통령이 뒤에다가 걸어놨다는 명패. 그 명법 있잖아요.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하는 그거와 더불어 이 자리에서 다 0.73%라는 것을 나는 항상 나는 뭐 명패로까지 하든 아니든 가슴 속에 0.73%라는 것을 윤 대통령이 가슴에 새기고 그 잊지 않고 이 저 정치 임하면은 나는 어떻게 되냐. 그것만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긴다면 73% 지지받고 떠난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이게 보수의 품격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전 국회의장 그리고 임경빈 평론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현안도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수 정당이 집권 여당이 돼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좀 흥미진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38 전당대회, 새로운 이제 당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과정에 최근에 나경원 전 의원의 이제 전당대회 출마 포기, 또 이제 이게 윤 대통령이 당무 개입한 거냐 아니냐 이런 논란들도 있고, 자, 그래서 의장님께서 요 특정 후보를 압박한 것을 좀 비판하신 바가 있는데, 뭐 워낙 원로시니까요. 당내 상황 모르시는 게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뭐 네, 저 초선 의원 뭐 40몇 명입니까? 네네네네. 그 성명 냈죠. 예,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반박하는 그런데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나경원은 장수다. 해가지고 공개로 그 제가 띄웠어요. 네네. 그랬더니 뭐 어느 언론 몇 군데에서도 제 글을 받고 인용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제가 참 아쉬워하는 것은요. 제가 그 이제 3년 됐네. 그 공천 그 저 위원장 지금 하실 때.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당에 네. 네. 미래통합당 할 때죠. 예, 할 적에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네. 국민들이 그 물갈이 요구는 특달 같은데 네. 물갈이만 하면 뭐 합니까? 그 필요한 사람은 새로운 사람 또는 괜찮은 사람도 들어와야 되는데 참 사람이 없어요. 정치라는 게 본래 사람을 잘 안 키웁니다. 키우기가 쉽지 않죠. 본인만 네, 크고 네. 싶어 하죠 보통. 네. 그런데 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까지 하고 네. 어저 야당 원내대표 하면서 얼마나 또 대여 투쟁력도 있고 네. 했는데 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는 좋은 점 쪽에서만 보자면 근데 이만한 사람을 키우려고 하면 몇십 년이 걸리는데 네. 아니 바깥도 아니고 당내에서, 아니, 경쟁을 하는 건 좋지만은 이렇게 막 그 네. 헐뜯는 듯한 헐뜯는 거 비방을 네. 하고 이거는 그 인격적으로 괜히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나마 장수가 부족한데 네네네. 지난 총선 때도 장수가 부족해서 수도권에서 우리가 참패하다시피 그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그 수도권에서 그 나경원, 오세훈, 황교안 이런 사람들이 다 떨어졌어요. 네. 그 사람이 뭐 못나서 떨어졌습니까? 잘못돼서 떨어졌습니까? 네. 물론 코로나 선거에 대한 전략도 대단히 미비했기도 하지만 네. 같이 뛰어줄 장수가 부족했던 거예요. 뭐 이러면 들미지 않겠습니다. 네. 몇 사람만 더 함께 나도 같이 죽겠다고 나서 다 살아났을지도 네.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또 나경원 이번에 전당대회가 아니든 어디서든지 이 키워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바른 길이 아니다. 예. 그래서 일부에는 뭐 윤심이다. 네. 그런데 나는 윤심하고는 이거는 관계 없는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네. 사람의 마음에 뭐 여러분이나 나 똑같잖아요. 마음에 딱 한 가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고 네. 이 오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죠. 하는 거예요. 그걸 좁게 착 하면은요. 네. 마치 그저 가짜 본 생선을 잘 말이지 다듬어 가지고 찌개 맛이 끓여먹을 생각 안 하고 이 살은 뭐 없으니까 빼버리고 저쪽 부위는 떼버리고 하면은요 생선 잡아놓고 뼈다귀만 남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저 찌개 국물밖에 못 먹습니다. 살을 쥐어야 돼. 그래서 나는 항상 주장하는 게 정당이 뭡니까? 여러 가지 색깔이 다른 사람, 성격이 다른 사람이 모은 게 정당 아닙니까? 네. 그 그렇죠. 정당 정치 할 적에는요. 덧셈의 정치를 해야지 뺄셈의 정치를 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는 뺄셈의 정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네. 최근에 이제 민심의 좀 흐름이 좀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맞아요. 세계일보가 이제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 전당대회에 결선투표 가상 대결을 붙여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김기현 의원, 소위 이제 윤심을 업고 있다고 하는 김기현 의원이 37.1%로 나타나고
안철수 의원이 60.5%가 나와서 격차가 커졌네요. 격차가 좀 상당히 커졌습니다. 물론 뭐 이 조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제 410명 대상이었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조금 넓긴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4.9%니까 거의 뭐 10% 가까이 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0% 정도의 양자 대결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한테 의원한테 쏠렸다는 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변화 아니냐라는 좀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네. 질문해 주시죠.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어찌 보면 그 언제 조사예요? 아, 이게 이제 엊그제 나온 조사인데 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가장 최근이구만. 가장 그렇습니다. 최근입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도 네. 지금 사퇴했고 불출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 생각에 자 전당대회라는 거는 이게 정당의 축제니까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으쌰으쌰하면서 뭐 컷오프도 있겠고요. 경선 토론도 있겠고 본선 토론도 있을 텐데 마지막 딱 이제 지도부가 선출되는 장면이 화룡점정인데 지금 차떼고 포떼고 하다 보니까 두 명이 유력주자가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의원하고 지금 안철수 의원하고 연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데 지금 이 좀 안철수 의원에게 그러면은 이게 탈락한 불출마한 후보들의 표심이 쏠리는 거 아닌가 지금 해석은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론조사라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네네네. 경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네. 경향치라는 것은 뭐냐? 절대적인 게 아니다. 아, 절대적이진 않다. 그 이제 전당대회가 아직 한 달 이상 남았죠. 한 달 이상 한 달 정도 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이 단기 전당대회 기간치고는 이거 가지고는 가름하기는 어렵다. 아직은 어렵다. 그러나 하나였던 그 경향은 분명히 보여주고 시사하는 바가 네,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 전당대회가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당의 그 화합, 단합, 축제의 장으로 네. 가야 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 정치, 더 샘의 정치로 그렇죠. 당이 어떤 그 상승하는 그 기류를 타야 되는데 네. 지금 그렇지 못하다고 두 분이 막 염려스러운 네, 그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본다면 국민 일반도 그렇게 본다고 봐야죠. 네. 그럼 이 후보들이 그 지금 뭐 두 사람 아까 뭐라 그래서 두 아주 저 유력주자. 유력주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도 왜 못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이제 이 사람들은 뭐 변명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네네. 제가 여기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 안철수나 김기현이나 저 존칭을 안 했으면 미안합니다만 아, 이 양반들이 집권당의 당 대표가 되겠다고 출마한 건 처음이구나.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굳이 뭐 변명하려고 한 뜻이 아니라 네. 그래서 조금 서툰 점 또 국민 전체가 봤을 적에는 아 이거 아닌데 하는 그런 점도 보일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저는 이제 좀 그 뭐랄까 좀 감싸주고 싶어 생각은 하지만 네. 그러나 국민들은 냉철합니다. 네. 더 이상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아마 후보 등록 안 했을 겁니다. 안 했죠. 내일부터입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내일과 후보 등록을 하고 또 본격적인 토론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이분들이 그냥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의 자기의 어떤 그 비전이나 아젠다를 네. 충분히 얘기하고 또 토론도 아마 나는 재미있는 토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컨벤션 효과라 그럽니까? 그런 상승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기대해보죠. 네. 한 달여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아까 이게 자, 지금 이런 흐름이 어쨌든 윤심과는 관계없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아까 잠깐 하셔서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이런 거죠. 내년 총선은 당이 아니고 대통령이 치르는 것이다. 당대표는 공천관리만 잘하면 된다. 뭐 이제 대통령실의 생각이 이런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자꾸 이제 연일 공공연하게 나와요. 그 말이죠. 네. 그건 제가 상당히 좀 뭐 뭐 그런 말이 나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사실이 아닐 거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이 어떻게 나오나 네네네. 하는 생각이에요. 뭐 총선을 뭐 대통령이 치러요? 네네. 큰일 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뭡니까 민주당이 뭐 이겼으면 좋겠다 말 한마디. 민주당. 네. 어? 해가지고 말이야 탄핵으로 갔던 그 저 국회에서 의결되고 탄핵 그 저 나고 했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된다. 어?
대통령 끌어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될 일도 안 돼요. 될 일도 안 돼요. 다만 그 말은 내가 뭐 사실이 아니라고 보지만은 그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의 취지는 뭐냐 이런 걸 겁니다. 대통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야만이 총선에서 유리한 겁니다. 예, 우리가 중간 평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어떻게 올리느냐,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이게 대해서 최대 어떤 그 초점을 맞추고 집중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대통령 지지율을 어떻게 하면 올릴 것인가. 아.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면 선거 유리한 건데 뭐 삼척 정도도 다 아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뭐 티극태극 한다거나 누가 안 된다거나 노골적으로 대통령 팔고 이 대통령 지지율 올리는 겁니까? 아니다. 이거야. 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요. 지금 야당은 거대 야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야당 입장에서는. 1년밖에 안 남은 총선에서. 그럼 대통령 지지율을 내리려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공세를. 공세도 하고 그 노력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타겟은 대통령 혼자다. 그러면 대통령이 표적이 되면은. 지지율 올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겠죠. 더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장수가 많아야 된다. 스타가 많아야 나와야 돼요. 그런데 자꾸 빼기 정치를 빼기 정치를 있는 장수를 빼니까 하면은 안 된다 이게요. 그리고 뭐 아까 뭐 공천 관리 어쩌고 했잖아요. 이거요. 대한민국 정치의 후진성을 가지고 오는 것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되니까 저 공천권 때문에 지금 밑에 뭐 이재명 개인 사당이냐 어쩌냐 이런 말 나오는 것처럼 이 공당이 사당 비슷하게 되고 말이죠. 100명, 200명 국회의원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게 말이죠. 똑같은 목소리 내는 게 공천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천권을 당대표한테 주겠다? 이거 얼마나 후진적입니까? 우리 KBS를 비롯해서 우리 언론이 앞으로 공천권을 당대표로부터 뺏어내야 됩니다. 이거 작업하지 않으면 우리 정치 선진화 이룰 수가 없어요. 수백 명 국회의원 있어봐야 똑같은 목소리를 이러면 국회의원 한두 명이면 되는 거예요. 각기 국민의 이 다양한 생각들 이것들을 국회라는 장에서 국회가 회자가 모일 회자 회의체 아닙니까? 이 회의체 헌법기관에서 모여가지고 토론해가지고 수기해가지고 좋은 방향을 만들어내자 하는 것이 국회인데 똑같은 목소리 내고 이상한 말 하면은 공천 안 줘? 이 얼마나 이게 후진적입니까? 그래서 당대표로부터 공천권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 이름으로. 이게 지금 너무 흥미진진한데요. 이거 말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이재명 대표, 그 다음에 이 당, 국민의힘의 당대표, 누가 될지 모르겠다, 당대표. 나는 차기 총선에서 공천권 절대 행사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이건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엄정하고 그렇게 하겠다 하는 걸 선언해야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으로 가는 1번입니다. 뭐 지금 티격태격 이거 다 의미가 없어요.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극히 지극히 몇 사람 빼고는. 이 사람들이 활동하게 해줘야죠. 공천권에 매달려 있고 말이죠. 참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의장님 공천관리위원장을 또 최근에 지내셨으니까 몇 년 전에 그때 하신 말씀이 뇌리에 남은 게 이게 원로신데 죽기에 딱 좋은 계절이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때 느낌은 야 이거 혁신하지 않으면 다 죽어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 계절에 있다고 보세요? 공천권을 그럼 누가 어떻게 행사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나오는데 제가 물을 물 주세요. 물 한 잔 마시고 그때 제가 그 말 했죠. 죽기 딱 좋은 계절이다. 그래서 제가 죽으려고 제가 죽고 당이 산다면 그 길을 택하겠다 해서 제가 공천관리위원장이라는 제가 사실 그 격이 안 맞죠. 맞습니다. 맡은 건 제가 죽으려고 갔어요. 그리고 당이 살기를 바랐는데 저도 죽고 당도 죽었습니다. 결국은. 아까 잠시 말했지만은 몇 명의 장수들이 조인을 안 했어요. 나는 공천관리하라고 했지 그
저 뭡니까 영입 위원장이 아닌데 인재 영입 위원장은 따로 있었죠. 영입하는 역할까지 같이 제가 했는데 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못한 거고 더구나 우리가 이 코로나 대책에 대한 선거 전략이 전무했어요. 3년 전 21대 총선의 선거 전략이 뭐였느냐? 네. 저 자유한국당 뭡니까 이 국민의힘에 예, 예. 한마디로. 아마 생각나는 사람 아무도 없을,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선거 전략 자체가 없었어요. 아무튼 공천권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때는 제가 평소에 가진 지론이 있습니다. 공천은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네. 어떤 사람한테 공천을 줘야 되느냐. 현역 국회의원은 줄 잘 서는 사람, 대통령하고 치는 사람,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 예? 이런 사람한테 공천을 주는 식으로 가면은 네. 대한민국 정치는 어제나 그제나 내일도 똑같아. 마찬가지다. 이게.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한마디로 의정활동 잘하는 사람한테 공천 주라 이겁니다. 네, 그렇죠. 네. 이거 의정활동 잘하라 국회의원들은 그렇죠,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정활동이나 국정활동이고 말이죠. 네. 국민을 위한 것이니까. 그런데 의정활동을 잘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그 평가 지침서 하나 없는 나라예요. 예. 제가 수십 년 동안 떠들었어요. 네. 이거 만들어야 돼요. 예? 여야가 각기 만들든지 국회에서 만들든지 네. 그걸 해가지고 의정활동 잘하는 사람 공천 주고 잘 못한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고 네. 이렇게 하는 이것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시스템 공천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공천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 자료가 없어. 예. 아무 자료가 없는 거예요. 네. 각자 전부 무슨 민간단체 주는 무슨 의정상. 그렇죠, 그렇죠. 그 신뢰할 수 있습니까? 무슨 뭐 다 민간단체가 뭐 다 주는데. 셀프 평가를 네? 하고. 네. 그리고 무슨 여론조사도 자기가 여론조사 해가지고 그것도 믿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여론조사하면 자기가 전부 1등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의도 연구소. 네. 어? 저 민주당에는 무슨 연구소가 있겠죠. 네. 거기도. 민주연구소 있습니다. 그런 데서요. 당의 전략과 방침과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 소속하는 지역의 어떤 특성이나 민주당은 되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제가 그때 공천 관리하는데 한 페이지의 전략 보고서 하나 받은 적이 없어요. 네. 이 창피한 네. 얘기인데 내가 이런 데서 공개를 해야 좀 이제 바뀌죠. 네. 좀 정신을 차릴 것 같아 가지고 여기도 여기서 두 가지고 뭐 합니까? 네. 네? 이런 걸 하는 것이 그 시스템 공천인데 무슨 당대표 눈치나 보고 하니까 말이죠. 당대표 앞에서 입도 뻥긋 못하면 이건 국회의원 아니죠. 네. 이건 네. 집사지요. 네? 야 시간이 아쉽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네. 오늘 너무 울림이 있는 말씀을 들었는데 다음에 또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이고. 시간이 모자랍니다. 네. 자 오늘 김영우 전 국회의장 임경빈 평론가와 보수의 품격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현정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경찰관들이 한파 속에 만취한 남성을 집 대문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네. 그런데 그 후에 이 남성이 동사한 거예요. 네. 자, 이 안타까운 소식이 지금 누리꾼 의견이 분분하다면서요. 네,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1시쯤이었는데요. 네.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길가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네.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은 이 남성을 순찰차에 태워서 집으로 데려갑니다. 네. 남성의 집은 다세대 주택 3층에 있었는데 경찰관들은 이 남성을 대문을 열고 1층 계단에 앉혀둔 채 철수를 했고요. 네. 그리고 6시간 뒤에 이 남성은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네네. 그때가 11월 말이었으니까 추웠어요.
당시에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8도였고요. 네. 한파경보가 내려진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집 앞에 방치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지구대 경찰관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네.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주치자를 발견하면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참 여기서도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들 의견이 되게 다르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누리꾼들 의견이 경찰들은 할 만큼 했다. 길에서 정신 못 차릴 만큼 술 마셔놓고 집까지 데려다줬는데 그 후에까지 뒤치다꼬리해야 되냐. 경찰이 엄마 아빠냐. 애도 아니고 성인이다. 네.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반대로 대문 옆에 갖다 놓나 바깥에 두나 똑같다. 네. 경찰분들은 억울하겠지만 조치가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날도 추운데 집 안에까지 들여보내는 수고를 조금만 더 했었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이런 의견들이 네.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네. 자, 만취와 추위 때문이에요. 경찰관은 집 앞까지 데려갔다. 네. 3층이 집인데 1층 현관 안에 계단에 앉혀놓은 거예요. 참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앞으로 경찰관들은 조금 더 이제 피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 어찌 보면 이제 집 안까지 네. 데려다 놔야 안심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집 네. 문을 여는 과정에서도 또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만취한 경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럼 경찰서에서 재울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죠. 요즘 OTT 플랫폼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도 아주 이거 정주행을 했는데요. 아, 보셨어요? 네. 더 글로리. 잘하란 말이야, 연진아. 아. 그런 얘기죠. 뭐 스튜어디스 혜정아. 네. 뭐 이런 말투가 독특했는데요. 자, 이 학폭,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드라마를 패러디한 게 학교폭력을 희화화했다. 이런 논란에 휩싸였다고 해요. 어떻게 네. 된 일이에요? 그 더 글로리라고 뭐 아시는 분들은 워낙 잘 아실 거예요. 하도 화제가 된 드라마여서 이 내용을 보면은 1화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 나 고데기 온도를 좀 확인해야겠다면서 피해자 신체 일부를 피부에 고데기를 갖다 대고 지지는 아유, 장면이 예, 등장을 예, 합니다. 끔찍합니다. 예, 이 설명드리기도 참 그런데 그래서 이게 묘사가 되다 보니까 이걸 재밌게 보신 분들도 수많은 분들이 트라우마가 생긴다. 끔찍한 장면이죠. 네, 네. 나는 이거 잘 못 보겠어서 넘겼다 이 부분은. 뭐 네.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예능 프로그램인 SNL 코리아 시즌3에서 이걸 패러디했는데요. 더 글로리라는 제목은 더 칼로리가 됩니다. 그리고 고데기로 사람의 몸 대신 G4를 태우는 장면으로 내보냈습니다. 네, 네. 이 G4가 탈 때마다 피해자 역할을 하는 분이 지금 먹어야 되는데 라면서 괴로워하는 아, 연기를 하고 네네네네. 가해자 일당은 이 모습을 보면서 소리내 웃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모습이 학교폭력을 너무 웃음 소재로 썼다라는 네. 부분이 네. 문제가 된 건데요. 기억하실 거예요. 특히 이 고데기 열 체크하는 학교폭력이 실화거든요. 이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예. 사실은. 사실 이 드라마가 나왔을 때 이거는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니냐 했는데 네네. 실화인 게 알려지면서 현실이 더했구나 뭐 이런 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2006년대 사건입니다.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3명이 동급생 1명을 20일간 집단 구타하고 네. 교실에서 고데기를 이용해서 팔에 화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당시에 그 피해 학생이 인터뷰를 했었는데 수일 간격으로 고데기 온도 체크가 진행됐기 때문에 상처가 아물 틈이 없었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패러디물에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피해자가 학교폭력을 당하는 이유가요. 살이 쪘다라는 이유였어요. 아. 그리고 그 원래 이 더글로리 원작에서도 복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가해자의 목표가 피해자가 살찌는 걸 목표로 너도 한번 살쪄봐. 아. 뭐 이런 식으로 복수를 네네네.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윤리적 관점에서 옳지 않다라는 지적이 빗발친 겁니다. 그래서 누리꾼들은 누군가는 실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웃음거리로 삼느냐. 이게 정말로 웃기다고 생각해서 이런 걸 만든 것이냐. 네. 이런 반응이었고요. 이 시청자 게시판에도 지적하는 글이 많이 게시됐습니다. 한 시청자는 학폭을 개그 소재로 사용하고 조롱하는 듯한 영상 자체가 잘못됐다. 실제 고데기 사건 기사도 있듯이 누군가에게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네. 이 부분에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희화화하는 네. 것은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러면 뭐 코미디 소재가 너무 제한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런 자극적인 거 외에도
일상생활 속에 뭐 네. 지금 재밌는 코미디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예. SNL도 재밌는 대목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이슈 하나 더 보죠. 자, 용돈을 깔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는데 네. 사기를 당했다. 이런 사연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어떠한 미션을 성공하면 내가 포인트나 돈을 주겠다. 아, 용돈을 벌려고 예. 하는 거군요. 네, 이런 앱에서. 앱들인데 저도 한번 예전에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예, 이런 거 중에 제일 흔한 게 주로 만보계처럼 사용을 하고 아. 어느 정도 걸으면 걸었던 거리만큼 돈을 주는 거죠. 어, 마일리지나 포인트로. 네. 근데 최근에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고 네네. 그럼 운동도 할 겸 해서 네네. 이런 식의 앱을 깔아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 일부 앱들이 교묘하게 보상을 줄여가면서 어. 처음에 깔 때랑 말이 다른 거죠. 어, 뭐 한 앱은 포인트 누적액이 4만 원이 되면은 문화상품권으로 그때 교환할 수 있다라고 홍보를 했는데 네네. 이용자가 2만 원 누적될 때까지는 열심히 쓰게 만들고 광고도 다 보게 만들어 놓고 2만 원 넘어가면 보상액이 갑자기 확 줄어들어서 절대로 4만 원을 못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현금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얼마든지 프로그래밍 할 수 있으니까. 네. 업체 입장에서. 네. 그래서 어떤 분은 똑같이 만보를 걷는데 처음에는 하루 만보 걸으면 1200원 받았던 걸 나중에는 80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 이게 불가능하죠. 그리고 또 어떤 앱은 현금으로 인출하는 과정에서 계속 오류가 납니다. 이름도 계좌번호도 기입을 못하게끔 계속 오류 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이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 주요 IT 매체들도 이 앱들을 악성 사기 앱으로 꼽으면서 절대 설치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나중에는요. 이거 안 믿게 돼요. 저도 한 지난 20년 동안 여기저기 네. 하도 당하다 보니까 네. 이제 아무리 가문이설 있어도 야 이거 프로모션이지 결국 나한테 안 올 거야. 자포자기하게 돼서 결국 홍보 효과도 얻게 되고요. 나중엔 업체는 약속을 안 지킨 맞아요. 그 후폭풍이 부메랑으로 네. 돌아옵니다. 약속은 지키셔야 됩니다. 오늘 소식 여기서 정리하죠.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수요일이죠. 마지막 코너는 사건 본부입니다.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거 오늘 이야기해 볼 사건. 이게 지금 어휴, 이야기하기도 벌써 저는 막 가슴이 두근두근한데 지난해 5월에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 영상이 최근에 공개가 되면서 정말 누리꾼들. 아니, 본 사람들은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잖아요. 설명해 주시죠. 예, 사건 발생은 지난 5월, 작년 5월 22일 새벽 5시에 벌어진 일입니다. 네. 부산의 한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인데요. 거기 이제 거주하시는 여성분이 이제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데 갑자기 31세 범인이 거의 무자비하게 우리가 보통 뭐 격투기에 돌려차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돌려차기 내리찍기라고 네. 하는 그걸로 하는데 그 뭐 거의 무자비하게 시도를 하고 우리 그 다음에 쓰러진 여성을 이 주먹이나 다른 발로 발길질로 근데 그 상태에서 이게 연속 동작이 아니라요 구타를 때리고 확인을 하고 살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냐하면 본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 주치에 네. 절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그 상황에서 쓰러뜨린 다음에 좀 저 시야가 안 보이는 곳에 들어가서 다른 특정한 다른 범죄를 한 후에 이제 도주한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발견해 갖고 다행히 이분은 뭐 저기 그 이제 사망까지는 아니었는데 생명은 건지셨지만 네, 근데 심각한 후유증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반신마비 정도 네네. 그래서 몇 달 뒤에도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형량이 작은 것이 아니냐. 네. 왜냐하면 이 정도 거의 죽을 정도로 폭행을 네. 했는데 12년 정도. 그러니까 살인에 준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또 시민분들, 시청자들이 상당히 그 논란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폭행한 거 아니냐. 운이 좋아서 네. 살았지만. 그렇죠. 몸 자체가 거의 뭐 저 격투기 선수급입니다. 네네. 근데 그 피해자분은 아주 좀 작은 분이에요.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한 것 같은 거지. 네. 새벽 5시에 여성분은 집에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다가 그렇죠. 뒤에서 느닷없이 머리를 맞고 벽에 또 머리를 부딪히고 쓰러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 구타가 이어졌고 범죄로 이어졌다. 자, 현재 1심에서요. 검찰은 살인미수로 살인미수입니다.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고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 자, 풀려나도 이제 40대 초반이라는 거예요. 가해 남성은 너무 형량이 많다. 이렇게 이제 항소를 했고요. 누리꾼들은 12년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분노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이런 사건 많이 다루시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검찰이 살인미수로 20년 구형 것 자체가 이례적이죠. 네. 네네. 왜냐하면 살인미수면은 20년이나 십몇 년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건의 이 범인의 행태라든가 범죄 후에 어떤 상황이라든가 범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여러 상황을 봤을 때 네. 이건 너무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고 그러니까 형 그러니까 범죄의 적용은 살인미수 대 실제 살인의 준하게 구형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 네. 문제는 법원에서 판결문 자체는 굉장히 엄중하게 썼는데 네. 문제는 형량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판결문은 이게 굉장히 큰 중죄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도. 하면서도 장량감경이 너무 많이 되지 않았냐. 아, 그래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네네. 왜냐하면 당시에 어떤 특정한 성범죄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그 본인 피해자 본인 이렇게 주장을 하고 네.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그럴 만한 정황이 보이는데 네네. 문제는 거기에 대한 증거라든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 입증을 못했군요. 강간치상죄는 빠져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것이 합산됐어야 되는데 네네. 그러면 주요 동기가 뭔지에 대한 범죄 수사가 잘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네네. 그래서 결국은 법원 판단이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제가 보기엔 이 정도라고 하면 징역 20년도 작죠. 네. 그, 이거 사실 이 정도라고 하면 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심쩍은 대목들이 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게 뭐 흘러가는 묻지마 폭행처럼 예. 돼버린 그런 정황이라 이 내용을 들여다본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내용을 알고 보니까 가해 남성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까지 폭력적인 범행의 동기 궁금한데 아까 정황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수사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은 묻지마 범죄로 보이는데 그거는 아니었던 걸로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전체적인 사건 기록이라든가 CCTV를 네. 다 봤습니다. 예. 이 CCTV가 이 오피스텔 안에서의 CCTV가 아니라 그 30분, 1시간 전부터 이 여성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특정한 뭐 지명을 얘기해서 그런데 그것은 사거리, 수산에서 네. 유명한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30분 전부터 이 피해자를 쭉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타겟팅을 했다는 네,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부딪혀갖고 기분 나빠서 시비 거는 우발적인 게 아니고 네. 애초에 특정한 무슨 행위를 하려고 타겟팅을 해서 쫓아왔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예, 예. 네. 한 시간가량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묻지마 범죄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특정한 어떤 목적. 제가 계속 그 말씀 드리는 네네네. 거는 이 폭행 이후에 특정한 공간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갑니다. 근데 그 시간이 8분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시간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없어서 법원에서도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정이지만 네. 성범죄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전제했을 때 네. 왜 지난해 5월 사건이잖아요. 이게 예. 뭐 몇 년 전, 몇십 년 전 사건이 아니고 근데 왜 그 대목은 수사가 부족했던 거예요? 사실 이것이 이제 이 정도라고 하면 응급실로 이제 실려갔겠죠. 네네네. 응급실의 의사들은 이 사람 살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위 말하는 강간키트, 그러니까 성폭력 아. 검사를 할 겨를이 없었는데 네네네. 초반에 담당 형사가 이것을 알고 빨리 해바라기 센터에 얘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이걸 했어야 되는 거예요. 별도로. 예.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나중에는 이미 증거가 소실됐거나 네네네.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자, 이게 후천적 사이코패스. 실제로 이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점수가 높게 나왔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 폭력 등 범죄 전과가 쌓일수록 이런 폭력성이 좀 높아지거나 사이코패스 성향이 두드러지거나 하는지 궁금한데. 이 범인은 10대 중반부터 오히려 교도소에 있었던 기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과가 있는 거죠. 뭐 십몇 번 됩니다. 아, 십여 번. 예, 네. 그게 대부분이 폭력이고 성범죄고 아, 이런 겁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그 제가 이제 프로파일러가 뭐 면담하는 기록도 다 봤는데 예. 이게 놀이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경찰하고 조사받을 때도 마치 되게 장난식으로. 근데 이제 이게 가능하냐.
워낙 거기서 이것이 일종의 단련이 된, 단련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익숙한 범죄자들은 네. 무감합니다. 사람을 폭행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행위를 괴롭히는 부분에 대해서 딱히. 대신 네. 교도관이나 경찰 앞에서는 되게 비굴하고 그러니까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아, 깍듯하게 예, 하고. 그래서 교도소 생활을 너무 잘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폭력적 형태를 후천적 사이코패스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네네. 왜냐하면 대단히 비사회적인데 힘있는 자들한테는 사회적인 거예요. 네. 그럼 이런 경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아, 이 영상을 본 분들이 다 놀라는 게 뭐냐면요. 너무 폭력적인 게 여성은 이미 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살피고 폭력이 계속 이어져요. 그럼 우리가 너무 인간이 무자비한 거 아니냐.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이 무자비함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반복적 폭력의 무감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처럼 감수성이 없고 아주 둔감한 것이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걸 범죄에선 본 크리미널 정도로 네. 그러니까 형성적 범죄형. 그러니까 10대 후반부터 폭력에 너무 무감한 상태로 그렇게 지배하면서 살아온 온 네, 존재들은 네, 네. 이런 약자들한테 거의 무자비하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행영이라든가 교정 교화 프로그램들은 이들을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성범죄에 대한 걸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폭력 범죄에 대한 다룰 수 있는 그 범죄성을 낮출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범죄가 사실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형태는 일종의 교도소를 학교 들다나듯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위화력이 없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네. 거예요. 자, 이 무자비함. 자, 전과가 쌓이고 여러 가지 폭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상투적인 표현할 때 밥 먹듯이 그렇죠. 일상적인 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을 일상으로 그냥 체화해 버렸다 이런 그렇죠. 의미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번 사건뿐 아니고 언론에 나오는 보도들을 보니까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출소 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심지어는 교도소 내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김근식 같은 경우죠. 다른 또 수감자의 생명을 뺏는 경우도 있고 이런 기사들을 보고 놀라는데 자, 교도소 내에서 폭력 성향을 교화하는 심리 치료 프로그램은 전혀 없습니까? 형식적으로는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예,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제 말을 들으면 아마 화를 내실 거지만 네네. 실제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폭력성을 낮출 수 있는 한국에서의 전문가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 그들은 법무부에 고용돼 있지도 않고요. 네네네. 실제로 프로그램이 작동되지도 않습니다. 네. 지금 작동되는 건 성범죄 방지 프로그램 정도가 작동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제일 문제가 이들을 교도관들이 너무 착하게 본다는 겁니다. 착하게 본다. 왜냐하면 교도관들은 강자니까 잘 보입니다. 아, 자신들에게는 말을 잘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가석방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점수가 높은데 가석방 점수가 높다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가석방 담당자들은 누구를 먼저 석방할까요? 네, 네. 이들을 먼저 석방하는 겁니다. 아하. 이게 이제 모순 이게 이 잘못된 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네. 자, 이번 사건의 가해 남성 재범 위험성도 높게 나왔다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출소 후에는 그럼 어떤 조치가 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게 보호 관찰이 지속돼야 보호 되는데. 보호 관찰. 문제는 아시다시피 보호 관찰관 1인당 네. 너무 많은 대상자가 있어서. 아, 그게 항상 지적되는 문제죠. 전화로만 확인하고 잘 있다고 하면 그냥 지나가서. 네. 그냥 그 상태에서 범죄를 하는. 이게 재범 관리가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 주셨을 때도 예. 야, 이거 뭐 하루에 한두 번씩은 체크하겠지 그랬는데 예. 뭐 1, 2주에 한 번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너무나 이게 빈 구석이 많아 보이는 걱정이 크게 그래서 되고 있는.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차제에 대통령 보고를 할 때 이런 부분이 네. 좀 더 확실히 해야 된다. 아. 한동훈 장관이 역점을 두는 부분을 더 세심하게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짧게 어떤 개선이 필요하겠습니까? 교수님 그 보시기에. 통합적인 프로그램. 조금 길지만은 꾸준한 프로그램. 네. 자주 바뀌지 않는 프로그램. 아.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부분 또 네. 부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안 된다. 통합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사건본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요일 최영일의 시사본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2월의 둘째 날이죠. 목요일 오후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